입니다. 이 시간에 제16강 시간에는요,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14쪽이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때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금액을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런데 무조건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다른데요. 지금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축물은 70%. 네.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그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때 토지와 건축물은 70%가 되겠고 주택은 60%입니다. 기억하세요. 토지와 건축물은 70%. 만약에 시험 문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다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놓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가 되느냐?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되겠고요.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그리고 아파트인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가 표준액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산세 과세상은 다섯 가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인데, 이 선박과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여러분 거기 교재 보시면 박스 나왔죠?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100분의 70이 되겠고 주택은 100분의 60. 그러나 2번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5쪽에 보시게 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표가 나왔죠. 이미 배웠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과표는 개인은 원칙이 신고가액이죠.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외외는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또 특례규정 있죠.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는 경우 있죠. 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은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다. 그리고 법인은 뭐 역시들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겠죠. 그러나 재산세 과표는요, 개인 법인 구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실상의 취득가액도 아니고 언제나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단 시가 표준으로 한다면 틀리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문제인데요.
재산세 과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맞는 것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표는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이 개별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이잖아요. 틀렸죠. 뭘 곱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표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금액이 뭐예요? 시가표준액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토지의 재산세 과표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틀렸죠. 이 개별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니까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야 되겠죠. 4번입니다.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공동주택.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인데 공동주택 가격의 재산세 과표는 시가표준액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재산세 과표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으로 한다. 여러분, 이런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은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 해당하지 재산세는 재산세, 이 건축물을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법인이 가지고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 법인 구별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표는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개인 법인 구별 없이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표 끝났습니다. 끝났고 세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216쪽이 되겠네요. 이 재산세의 세율은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세율. 재산세의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초과 누진세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3단계입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고 주택분 재산세는 4단계가 됩니다. 4단계. 3단계는 토지분, 이 4단계는 주택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의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적용한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곳에요. 재산세의 세율은요, 그 재산에 대한 용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용 상황에 따라서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번 보니까 이 재산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거기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와 재해 등의 발생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재정 수요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천재지변에 의해서 말이죠. 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혜택을 주거든요. 그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세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 조례로 정한다. 조례. 여러분, 조례라는 건 뭐예요?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셋째 줄에 보니까 다만 나왔죠.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러한 50% 범위는 해당 연도,
매년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년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해당 연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가 아니라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재산세의 그 밑에 도표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표준세율 토지부터 나왔습니다. 토지. 이 토지분 재산세는 세율이 다 적용합니다. 차등도 있고 초과누진세율도 적용하는데요. 예, 토지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가 또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초과, 농지는 농지인데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은 다 종합합산이 되겠는데 이 세율은 3단계입니다.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3짜리도 있고 1000분의 5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0.2%부터 최고 0.5%까지 적용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인데 이 정도 기억하시고 과세표준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는 1000분의 3, 과표가 1억 원 초과되면 1000분의 5가 되는데요. 그건 기억하지 마시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0.2%부터 0.5%까지 적용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세율이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0.2%부터 0.4%를 적용하는데 여러분 별도 합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땅 중에서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죠. 상가 사무실 있는 땅이지요. 그것도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지역 적용 배율 곱해서 기준면적 이내가 별도합산인데 아무래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보다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과표가 더 높습니다. 거기 보시니까 도표를 보니까 과표가 2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가 되겠고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1000분의 3이 되겠고 10억 원이 초과되는 것은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요. 이런 것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0.2%부터 0.4%까지 적용한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가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사치성 토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1000분의 0.7짜리가 있어요. 1000분의 2짜리가 있어요. 1000분의 40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요. 특히 잘 나오는 건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잘 나오는데 거기 도표를 보시니까 농지 있죠. 농지. 전답과 수원 농지. 그리고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이내인 거, 그리고 임야 이런 것들, 뭐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든가 산림보호 육성 임야 이런 것들은 1000분의 0.7입니다. 세율이 낮지요. 그리고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가 있지요. 분리과세되죠.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면적 이내, 그리고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 산업발전에 기여되는 토지는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0.7과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가 되겠고요. 10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있습니다. 고골입니다. 고골. 1000분의 40 고골. 고골 기억하세요. 고골. 토지분 재산세에서 1000분의 40은 고골이라고 하는 것은 고급 허락장용 토지. 고급 허락장용 토지. 골은 골프장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어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은 끝났습니다. 세 가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 1000분의 5.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4.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자격농지와 목장용지와 임야는 1000분의 0.7 암기하셔야 돼요. 공장용지와 주택 및 산업공급용 토지는 1000분의 2.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건축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 건축물. 이 건축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이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입니다.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1000분의 2.5예요. 1000분의 2.5. 예를 들면 뭐 상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은 과세 표준에다가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용 건축물. 그리고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건축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40입니다. 여러분, 고급 오락장용 토지도 1000분의 40이죠. 그리고 골프장용 토지도 1000분의 40인데 그 골프장에 있는 클럽하우스 건축물도 1000분의 40. 고급 오락장도 1000분의 40이 되겠습니다. 뭐 카지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거 1번, 2번, 세 번째입니다. 주거지역 내 여러분 그냥 이 공장용 건축물은요 이런 상가도 1000분의 2.5가 되겠지만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에 공장이 있잖아요. 에? 공업지역에 있는 그런 공장들은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시의 시, 광역시의 시, 일반시의 시지역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어디에 있느냐? 공장이 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뭐가 빠졌나요? 우리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잖아요. 그런데 공장이 공업지역에 있다면 1000분의 2.5예요. 공업지역이 아닌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있다면 얼마냐? 100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두 배, 두 배. 1000분의 2.5에 두 배를 적용한다.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네, 거기 나왔죠? 네, 1000분의 5를 적용한다. 1000분의 5.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공장이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다면 1000분의 5를 적용하는데 이때 이 공장의 범위는요. 공장의 범위는 연면적.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입니다.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거기 참고에 나왔죠? 두째 줄.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택으로 넘어갑니다. 주택. 여러분, 별장도 주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별장. 별장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나 위락을 목적으로, 놀이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별장인데, 별장은 1000분의 40, 4%를 적용합니다. 별장.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배울 때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뭐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 안 됩니다.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 범위를 고급주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높은 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틀려요. 재산세에서는 일반주택이 되었든 아무리 뭐 고급주택이 고가주택이 되었든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이 주택은 4단계 초과한도증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요.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그러니까 0.1%부터 0.4%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나왔죠. 별장은 1000분의 40이고 별장 이외의 주택.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입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든 뭐 고가주택이 되었든 고급주택이 되었든 시골에 있는 농어촌 주택이 됐던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 과표가 6천만원, 그림만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6천만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이 되겠고요.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5가 되겠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5가 되겠고 과표가 3억 원이 초과가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4를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1, 1000분의 1.5, 1000분의 2.5, 1000분의 4, 0.1%부터 0.4%까지 적용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니까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의 산정이 나오지요. 여러분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바닥면적의 10배 줄 주세요. 바닥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서울 강남구가 되었던 광주가 되었던 부산이 되었던 주택을 전국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여러 개를 주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 과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주택이 다섯 개 있다. 그러면 재산세가 고지서가 다섯 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시군군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각각 과세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택 중요한 건 없고요. 만약에 말이죠. 주택 하나를, 한 채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다면 그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합친 그 일괄 금액으로 재산세를 계산해서 뭐 안분 계산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주택이 있는데 토지는 A가 가지고, 갑이 가지고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는 전체로 재산세를 계산해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7번 보니까 고급주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는 말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주택이 되었던 고급주택이 되었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박스 보세요. 주택은 초과누진세율 0.1%부터 0.4%까지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하는데 주택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그러나 별장은 비례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네 번째 선박입니다. 자, 선박에는 고급 선박이 있고요. 일반 선박이 있는데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입니다. 고급 선박. 1000분의 50이 되겠고 그리고 일반 선박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고급 선박은 1000분의 50, 일반 선박은 1000분의 3. 그리고 항공기는요 고급 항공기, 일반 항공기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항공기는 다 1000분의 3입니다. 항공기는 모두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겨서 220쪽에 보시면 중과세율이 나옵니다. 중과세율. 재산세의 중과세율. 재산세의 중과세율. 아까 이런 거 있었죠.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은 1000분의 2.5인데 그 공장용 건축물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있을 때는 1000분의 5, 두 배를 중과세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여기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있죠. 과밀억제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자연보전권역이 있는데 인구가 집중되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밀억제권역에서 말이죠. 공장을 신설한다.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시. 공장 신설 증설 시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0분의 2.5에 100분의 5배 5배니까 얼마입니까? 1000분의 12.5가 되겠죠. 그러면 1.25%가 되는 겁니다. 그쵸? 1000분의 2.5의 5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영업정은 제외됩니다. 도시영업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공장이 되겠죠. 뭐 연탄공장이라든가 얼음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도시영업종은 제외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데 단 또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 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어요.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그리고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됩니다. 중과세 안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5배를 중과세하는데 산업단지와 유치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란에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이 공장을 신설 증설했는데 5년 동안 중과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3년 된 그 공장을 인수 맡았어요. 승계취득 되겠어요. 이럴 때는 남은 기간 동안은 당연히 중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것. 거기 나왔죠. 그 중과세 기간 내 둘째 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재산세 과세 대상과 세율 요점 정리됐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2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틀렸죠? 1000분의 40이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은 3단계를 적용한다. 그쵸? 1000분의 2, 1000분의 3, 1000분의 5.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시장 군수는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탄력세율이 되겠죠. 그러나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맞습니다. 상가나 사무실,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2.5이다. 그렇죠.
상가 사무실 같은 것도 공업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도 1000분의 2.5가 되겠지만 그 공장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에 있다면 1000분의 5를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거에 이게 도시계획세인데요. 재산세는 토지, 주택,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데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건 뭐냐?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잖아요. 녹지지역. 이 도시지역에 토지나 건축물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게 얼마를 내느냐? 1000분의 1.4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0분의 2.3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제한세율이라고 하는데 1000분의 1.4를 받되 경우에 따라서는 1000분의 2.3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박스 나왔죠?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인데 단 주택이 말이죠. 개발 제한 지역에 있는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더라도 별장이라든가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서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세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고요. 넘기면 거기 박스 보니까 1000분의 1.4라고 나와 있죠.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이 1000분의 1.4입니다. 과거 이거 도시계획세입니다. 아, 도시계획세 1000분의 1.4인데 그러나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1000분의 1.4를 표준세율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1000분의 2.3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특히 시험에 세율,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부가징수부터 해서 재산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